경호는 20살 때 내가 경호 전공이거든. 20살? 경호학과. 이제 뭐 대통령 후보 경호를 하게 됐지. 그래서 딱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누군지 모르고 갔다가 딱 그분인 거야. 열심히 했는데 보통 경호를 하게 되면 VIP들을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다들 지금 다 호동이를 향해 있잖아.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쪽을 있어야지. 경호원이 내가 여기 있으면 카메라가 나한테 올 이유가 없지. 근데 나한테 갑자기 여기서 카메라가 탁 도는 거야. 탁 도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때려봤어, 이렇게. 직캠. 이게 탁 찍힌 거야. 아. 근데 그게 유명해져 버리네. 아. 약간 EXID의 한이 그 직캠처럼 최영재 직캠이 그래서 잘렸어. 근데 그러면 잘릴 수밖에 없는 거야, 어쩔 수 없이? 왜냐면 경호원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안 쓰는 거야. 경호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지. 그러면 그저 VIP 떴는데 야, 얘 지금 경호하는 거 보니까 VIP 뜬 거 같은데? 이러면 아, 말이 안 노출이 되니까. 불편한 경우 되게 많거든, 임무수행 하는데. 엘리베이터를 한 탔어.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VIP가 들어가고 그러면 알잖아, VIP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. 엘리베이터 너무 작았던 거야. 그럼 말이 안 되잖아. 어떻게 태웠지. 그럼 나 어떻게 10층인데. 뛰어야지. 계단으로. 네, 다십시오. 딱 닦인 거야. 아, 닦이는 걸 보고 뛰어야 돼? 닦이는 걸 보자마자 내가 막 이제 뛰는 거야. 올라가지. 10층까지. 10층까지 가서 엘리베이터가 보다 먼저 도착하는 거야. 와, 진짜? 먼저 딱 해서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야. 서로 올라가면서 층마다 다 누르고 올라간 거 아니야? 어? 층마다 다 누르고 빨리 내가 먼저! 아, 그러고 싶었지.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? 딱 닦이잖아? 그럼 막 뛰는 거야, 막. 올라가. 야, 보면서 뛰면서 막 4층, 5층, 두 빨리 뛰어야 돼. 그럼 10층 딱 와서 내가 딱 해서 호흡 고르는 거야. 그러고 딱 서 있는 거야. 문이 딱 열려. 그럼 사람들이 뭐야 얘. 거기서 막 후구역질해야지 막. 아니. 이러면 또 안 되지. 딱 열렸을 때 딱 보면 딱 놀라잖아. 그럼 난 이제 딱 하는 거지. 이쪽입니다. 땅콩. 이제 앞으로 딱 다 지나가잖아. 지나가면 이제 이런 거지. 엘리베이터 그 빠르다는 거 아니야? 진짜. 그렇지. 그러면서 근데 인정받는 거지. 아, 얘 멋있다. 그럼 인정받지. 진짜 이거 완전 멋있다.